네, 안녕하세요. 테크본색 MC 전하성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래 앱과 ICT 통합 마케팅 회장 제4회 앱쇼 코리아 현장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앱 서비스부터 VR, 3D 프린터, 인공지능 등의 융복합 기술,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와 IoT 사물 인터넷, 게임, 웹툰 등 콘텐츠까지 약 150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새로운 편리함과 가치를 선사할 다양한 앱과 IoT 서비스를 엄선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크본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제4회 앱쇼 코리아에 참여한 업체들과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들을 만나볼 텐데요. 광고 정보 검색 시스템 PR매블 서비스 중인 고공의 이동현 본부장, 그리고 앱 토탈 케어 서비스 컨택을 개발한 유익 소프트의 임현종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고공이 서비스 중인 PR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개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 광고주, 그리고 광고 매체들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서비스라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광고회사 주식회사 고공의 저는 이동헌 본부장입니다. 현재 5개 광고 시장은 광고주가 광고를 원하는 지역의 광고회사를 찾아 광고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고공에서는 PR맵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도를 기반으로 해 해당 광고 매체가 있는 지역의 로드뷰를 연동하여 광고주가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해당 위치의 광고 매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종합 광고 검색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온라인과 앱으로 광고 매체 위치나 상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또 절약할 수 있고 또 광고 대행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앱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광고주는 광고 매체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에 PR맵은 광고주가 광고를 원하는 지역에 표출 가능한 모든 매체의 수단을 갖다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주는 광고의 스펙이라고 할까요? 광고 집행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매체의 수단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GPS를 기반으로 내 주변 광고 검색이라든가 광고 매체에 대한 그 문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광고 매체에 대한 추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광고 회사용 ERP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PR맵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광고 매체가 있는 위치에 교통량, 유동인구, 그리고 소비 패턴을 계량화, 수치화하여 광고주가 이 매체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광고회사 전용 ERP 시스템을 개발하여 광고 매체사에서는 광고 매체에 대한 영업관리, 매출관리, 영업자관리 이런 토탈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빅콘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광고주가 광고 매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접목하여 광고주에게 좀 더 효율성 있는 광고 집행과 광고 매체사에게는 자사한 매체에 대한 전국 단위의 홍보 이런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익 소프트의 컨택 서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만에 정말 앱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10분 만에 정말 앱을 만든 서비스라 들었습니다. 획기적인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자신의 PC, 모바일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앱의 내용을 넣고 그리고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면은 결국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0분 만에도 간단한 앱들은 만들 수 있고 그 앱으로서 피드라던가 그 고객들한테 푸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까지도 완벽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까지 자동 빌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자가 없이 앱을 만들어서 마켓에 올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 컨택 서비스입니다. 네. 정말로 진짜 개발처 없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 네. 앱의 좀 자세한 기능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누구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계정은 이메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의 계정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플로우가 있습니다. 플로우대로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템플릿을 선택하면은 그 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앱을 통해서는 뭐 예약이라든가 그리고 쿠폰 기능 그리고 피드 필요하면은 PG사와 연동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까지도 다 가능해서 뭐 쇼핑몰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택 서비스를 활용해서 앱을 만든 소상공인들의 좀 반응도 궁금하고 쉽게 만든 앱들의 차별성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특별히 고객과의 그 접점을 찾아서 뭔가의 그 어플을 만들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부터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그리고 쇼핑몰까지 지금 앱들을 구현해가고 있는데요. 최근 추세는 저희가 회원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푸시 기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나 심지어 교회 같은 곳에서도 지금 이 앱을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계십니다. 두 앱 모두 정말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앱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4회 앱쇼 코리아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테크 본색. 이번에는 여행과 관광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서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치대 김범수 이사 그리고 IoT 기반의 전시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프라임 커뮤니케이션의 조진우 이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대치 서비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모바일 서비스로 앱쇼 코리아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특히 스탬프 투어 앱, 그 2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미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스탬프 투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스탬프 투어는 전국에 20여 개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 지자체 관광가에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의 미션은 뭐냐면은 관광 지능이죠. 관광을 이제 프로모션 하시는 게 그분들의 미션이신데 그 미션을 수행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무엇을 많이 하셨냐면은 과거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관광지에 가시면은 이런 종이를 나눠주시고 이 종이에 제가 어떤 관광지를 가가지고 스탬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다 이렇게 방문했다는 인증을 받으면은 그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이런 모델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이 종이로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제 종이를 들고 가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종이를 찍는 장소에 가서 이제 그 가설물이 있어요. 스탬프를 찍는 가설물이. 근데 가설물을 화난 분들이 가끔 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기 있는 도장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가에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또 일이 관리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만든 건데 저희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이 특정한 관광지에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경주에 뭐 불국사 제가 딱 들어가면은 자기 스마트폰에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제가 누르면은 그 장소에 스탬프를 얻게 되는 거죠. 생생하게 정말 관광 정보도 보면서 스탬프를 얻을 수 있는 정말 동적인 서비스를 보여주는데 소셜 게임 투어 기능이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인가요? 과거에 종이로 하면은 제가 종이로 찍고 다니면은 저만의 게임이잖아요. 제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이 서비스를 옮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셜 게임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스탬프를 모으는 개수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심과 몰입감. 저희가 그런 요소들을 이 스탬프 투어 안에다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네, 축제 스탬프도 이번에 개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축제 스탬프는 또 어떤 앱인지 소개해 주시죠. 축제장 안에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험 프로그램 한다든지 어떤 판매 행사를 할 때 이 각 프로그램에 오시는 내방객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 한 독려하는 한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그 축제 스탬프 투어는 작년 8월에 저희가 출시했는데 축제 스탬프 투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약간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경주면 경주, 공주면 공주, 뭐 포천이면 포천 각자 지자체가 자기 고유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축제 스탬프 투어 앱은 저희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축제 스탬프라는 앱이 있고 그 축제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축제의 컨텐츠만 업로드하시면은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앱입니다. 뭐 이런 스탬프 앱 기능도 있지만 속속 포인트라고 들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속속 포인트는 어떤 앱이죠? 속속 포인트는 지금 현재 속초 시장에서 지금 쓰시고 계신데요. 어떤 모델이냐면은 커피숍 같은 데 가시면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종이 쿠폰 나눠주고 도장 10개 모으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로 주겠다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종이를 사람들이 잘 안 갖고 와요. 저희 속속 포인트는 뭐냐면은 쿠폰 적립하는 거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뭐 도도 포인트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서비스라고 저희 그 속속 포인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희는 적립을 해주는 가게 주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요. 적립을 받는 손님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다른 어떤 뭐 디바이스가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IoT와 전시를 융합한 솔루션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프라임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신 IoT 기반의 신개념 전시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저희는 그 제주도 지역 경제 주력 사업의 일환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와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기관이 모여서 이 어플을 같이 개발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이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관광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지금 7대 선도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마이스 산업입니다. 이런 관광객들 또는 이제 관람자들의 이동 동선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비콘하고 네트워크 비콘으로 해서 관람객들의 동선하고 그다음에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갖다 축적을 하면서 이동 동선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스에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고 또 어디에서 이벤트를 한다 이런 시시각각의 정보를 갖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 앱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앱을 통해서 전시업체는 관광객의 성향이라든가 또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관광객과 그다음에 이런 주관하는 업체 간의 서로 간의 데이터가 공유화되고 쌓이면서 서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이곳 코엑스도 여기서 한창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 앱을 깔고 이곳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제 동선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뭔가를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의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기능들이 더 궁금한데 예.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제주도 지역의 그 관광지에 가시다 보면은 각 관광 코너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때는 이제 뭐 해설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어플을 깔고 그 코너 앞에 가게 되면은 그 관광시설에 대한 설명들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광시설 업체 측에서는 관광객들의 현재 이동 동선이 어느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많이 또 분산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코너에 이번에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희가 제주도 이제 한 아쿠아리움에 현재 지금 이 어플을 지금 시범 설치하고 있는데 각 코너마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어느 프로그램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또 이 프로그램이 지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FC로 알림으로써 관광객들이 좀 더 정보를 더 유용하게 알 수가 있고요. 어린아이를 동반했을 때 아이들이 어느 위치 이런 것까지도 정보 어플리케이션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그 IoT와 관광 정보의 결합이 더 큰 기대를 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시하는 걸 갖다가 어느 성향의 사람들이 왔으며 나이대, 성별,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로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전시 참가 업체들은 다음번 어떤 타겟이나 마케팅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관람객과 전시자 업체들이 양쪽에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관광객들에게 또 이런 관광 산업 자체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앱으로 보여집니다. 관광, 여행 산업 발전에 정말 이바지하는 좋은 모바일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최대 앱 ICT 박람회인 제4회 앱쇼 코리아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앱 디자인과 IoT 제품을 만나볼 텐데요.
한국앱융합산업협회 김동호 이사,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링크사업단 이청선 학생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앱융합산업협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협회 소개와 함께 이번에 어떤 서비스를 전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앱융합산업협회는 2012년 중소기업청의 인가로 출범한 이래로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의 보급과 교육, 그리고 산업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창업 지원과 회원사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앱쇼 코리아에서는 모바일 앱 디자인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주관하신 모바일 앱 디자인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창조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홍익대학교 콘텐츠 창조 아카데미 모바일 앱 디자인 교육 과정입니다. 모바일 앱 디자인 교육 과정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게 기술과 예술, 이를 통합하는 융합형 교육으로서 매주 3시간씩 15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모바일 앱 디자인과 프로토타입 제작,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되었고, 해당 전시 과정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취업 지원,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참신한 작품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모바일 앱 디자인 교육생 포트폴리오는 교육생 개개인의 프로젝트 기획에 기초해서 목업, 워크 프로세스, UI 디자인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제 강효진 학생의 시터스팟은 아이와 가족들의 해외여행을 갔을 때 현진의 베이비시터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베이비시터들을 실시간으로 찾아주고 내 상황에 맞는 베이비시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 보시는 강희주 학생의 서비스 디자인 보이스는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한 맞춤 스피치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서비스는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해서 변화하는 자신의 스피치 능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에 보실 권진영 학생의 글씨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발전된 타이포그래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실제 출력되는 서체 사이즈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이와 비교하여 대략적인 형태감을 예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각 서체 제작사들의 많은 서체들을 모아서 아카이브를 구축, 이를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희 학생의 믹스 유니브는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공모전 어플리케이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화된 정보 제공과 함께 공모전을 했던 팀원들을 상호 평가함으로써 책임감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로 김발금 학생의 페어펫은 태어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반려견 입양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견종의 번식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브리더로부터 건강한 반려견의 입양을 도와서 사람과 동물 모두 살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앱에서는 내게 맞는 반려견을 추천하고 그리고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제휴를 맺은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민 학생의 러브아트는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전문의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집 근처나 원하는 조건의 병원을 조회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서진희 학생은 기존 커피 디저트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의 단순 소개 앱을 주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의 음료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랭킹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음료와 어울리는 디저트를 추출하는 이러한 매칭까지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시네리 학생의 웨더 드레스는 사용자의 체감 온도에 맞게 의상을 추천해주고 있는 앱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패션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다양한 추천 패턴을 제안하고 몇 시간 후 또는 며칠 내의 날씨 상황이든 필요한 사용자의 체감 온도에 맞는 패션의 다양성을 웨더 드레스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신의 진약성의 브레드팜 애플리케이션은 전국에 있는 개인 빵집들의 빵을 구경하고 배달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좋아하는 빵 단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에 빵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또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이나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빵집에서 무슨 빵을 파는지 검색하고 평가하는 재미 조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상훈 학생의 리얼 아이돌은 아이돌 팬클럽 통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SNS에 상재되어 있는 직캠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소속 가수들이 기획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또 인트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이돌의 스케줄 확인 등 팬클럽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진리 학생의 고 어플리케이션은 유튜브와 연동되는 앱으로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뷰티, 패션, 음식, 건강에서 상품을 접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용자는 SNS 다이어리와 데일리 체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정주희 학생의 올레디 어플리케이션은 장 보는 거 하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거나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을 수 없는 바쁜 현대인들의 1인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올레디를 통해서 전문 셰프의 비디오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만들 수 있고 미리 손질된 신선한 재료를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편리한 배달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비 학생의 샌드샌드는 기존에 만들어진 마카롱을 고르는 일반 주문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맞춤 주문을 지원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원하는 마카롱을 찜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과 배달 과정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기, 공유하기, 찜하기, 장바구니에 담기, 리뷰 쓰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학생이 나왔습니다. 학생이 IoT 제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제품을 가져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는 지도 교수님과 함께 IoT에 기반한 스마트 세이프티 헬멧을 제작하여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해 평균 1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13,000명의 부상자와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륜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자의 30%의 사망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뇌 손상을 60%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유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바로 신고가 되지 않고 이제 신고 기간을 놓쳐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의 필수 품목인 헬멧에 IoT 이제 기술을 접목시켰고 이제 자동 신고 기능, 네, 부가 기능 등을 추가하여서 네,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망률을 줄이고 블랙박스 기능을 통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멧에 센서가 있어서 사고가 났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보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블랙박스 기능까지 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헬멧 지금 가지고 나오셨죠? 네, 헬멧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한번 기능을 헬멧을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제품은 이제 모든 게 다 일체형인데 저희 제품은 이제 기존 헬멧에도 이런 가속도 센서랑 이제 카메라를 부착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이제 그 가속도 센서 값을 구해 와서 순간 가속도를 구한 뒤 이제 그 일정 순간 가속도 값을 넘어서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게 되는 센서 부위고요. 여기 앞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 스트리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촬영할 영상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블랙박스 카메라입니다. 그 학생들이 개발한 만큼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어느 정도 개발해 놓고 나서
이것을 시연하고자 이제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토바이 운전이 굉장히 미숙해서 넘어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가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혹시 사고 난 게 아니냐고 이게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 제품이 일상생활에 적용된다면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고가 나보니까 이게 얼마나 제품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또 체험을 하셨었군요. 네. 학생들이 만든 제품 그리고 학생들의 디자인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앱 산업 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인재 양성에 더 앞장서 주시고요. 이천선 학생도 IoT 개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4회 앱쇼 코리아 특집 방송으로 꾸며 드렸는데요. 모바일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면서 ICT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사와 투자자를 잇는 다양한 비즈니스 부대 행사들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앞으로도 앱쇼 코리아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